안녕하세요. 산업전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하얀 꽃을 앙증스럽게도 이렇게 피우고 있는 이 식물은 해발 한 500m 이상 그런 고지대에서 주로 자생을 하고 약한 습한 곳에서 자생을 합니다. 잎의 모습은 보십시오. 단풍잎을 닮았죠. 해서 단풍치입니다. 줄기의 모습이고요. 이 단풍치는 이른 봄철에는 나물로서는 나물의 여왕이라 할 정도로 맛이 좋은 나물이죠.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럴 때는 전초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여보십시오. 꽃도 참 예쁘죠?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뿌리의 모습입니다. 이 단풍치는 장이나물이라고도 하고 개발딱주라고도 하고 봄철에는 채취해서 어린 수는 나물로 해서 먹고 장아찌 담아 먹기도 하고 쌈이나 비빔밥 그리고 두고두고 묵나물로도 해서 먹습니다. 그리고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줄기와 잎 그리고 뿌리까지 전초를 채취를 해서 그늘에 말려서 5 내지 10g씩 달여서 차처럼 마십니다. 보십시오. 이건 며칠 뒤에 이렇게 찍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꽃이 지면서 이제 열매의 모습입니다. 이 단풍치는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비타민C가 풍부해서 당뇨나 간세포를 보호하고 세리키토펜 락톤이라고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에 효과가 좋습니다. 이처럼 이 단풍치는 나물로서는 나물의 여왕이라 할 정도로 맛, 식감이 좋고 또 약재로도 약성이 뛰어나서 간 해독에도 좋고 당뇨나 당뇨 합병증 또 중풍 동맥경화 위장병 고혈압 피부 미백 효과도 탁월합니다.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. 다만 약재로 사용할 때 이뇨 작용이 강해서 사용 시 적당량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단풍치였습니다. 그럼 산업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